나의 창세기 21장은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다 잘 아시는 그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게 이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 이제 이삭을 출생하는 또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복합적인 문제들 또 그 패밀리의 그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며 힘들어했던 것들을 또한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시로서 첫 열매를 주신 그 이삭, 그 이삭을 보고도 웃었던 이삭의 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가 체험으로 느낀 거, 그 느낀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인과 믿기는 믿되 왔다 갔다 하면 믿고 또 어떤 때는 그럴 수가 있겠나 하고 비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언약은 절대로 깨질 않습니다. 저 항상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는 언약을 깨질 못하십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여건 중에 나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못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면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말씀을 증거한다든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떤 은혜를 위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몇 개도 포인트 포인트 해가며 내가 설교를 하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내가 했으면 조금 더 이런 방법을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고 평가 기준하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저기다가 포인트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게 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의 중심에 일어나는 가장 첫발의 순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탄하고 한시끄럽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정말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한 번 약속하신 거 깨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거짓말을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가지고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의 말씀의 루트는 바로 성경 66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이 상당히 많은 성경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번역되어 있는 성경마다 약간의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논쟁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국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방송국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는 아버지가 택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분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의 빛이요 나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증거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21장은 가장 포인트가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체결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를 놓고 보면은 이삭이라는 그 출생의 어떤 미닝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에서 21절까지는 하골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친지인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이 동거할 수 없음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들과는 공조할 수 없음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루트,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요, 하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은 죽음 무슬림이 되어서 온 크리스천을 박해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손 중에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통을 이어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 안에서 탄생한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편의 인간것도 탄생한 아들입니까? 나의 신앙의 아들의 자세를 잘 정립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쭉 우리가 보면은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이 기쁨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눠 갖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쁨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항상 발생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으로 인했을 때 오는 기쁨,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 기쁨, 심지어는 방언으로 찬양을 부리는 그 기쁨,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걸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 때문에 20절, 17절, 18절을 보면은 가져갔던 물을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전부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고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내가 죽겠노라고 한탄을 얘기합니까?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물을 예비하신 것들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큰 자손을 퍼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저주바다에 말땅한 사람입니다. 왜 저주바다에 말땅한 사람이냐 하면은 본가에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 계열에서 패밀리 루트의 계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은 조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신앙 안에서도 버려졌고 세상의 어떤 방법에서도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 버려진 사람이 거기서 애걸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기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씨앗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 소리를 들었다는 이 소리는 히브리어 말로 콜이라는 말입니다. 이 콜이라는 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음성, 뇌성, 이 천둥번개 칠 때 그 다음에 풍성한 것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엄마하고 아들이 광야에 쓰러져서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많은 단어들의 뜻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락하신 말씀이 결국 나중에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이 알타르티트로이라는 이 야에서 유래된 이 말, 히브리어 성경 이 말씀은 어떤 문제가 와도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딴 말로 더 담대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 20장 20절 34절을 보면은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의 근원을 소유한 삶입니다. 이 빛의 소유를 아브라함은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죽고 온 세계에 퍼져 있어 수많은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아들, 종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임과 팽창할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가장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팽창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들 아세요? 바로 중동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무슬림은 아이를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한하지 않으면서 또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와이프가 둘 셋 있으면 안 되죠? 무슬림은 네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경제가 더 허락하면 더 가져도 된다는 게 무슬림의 법입니다. 남자는 하나였지만은 그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손을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 남자가 보통 그런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가정을 보면요 60, 80명이 거의 다 됩니다. 자손들이요. 무슨 때가 돼서 한 집에 파티가 열리면은 그 집으로서 뭐 몰려와요. 저는 중동 선교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요만해서부터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한 계통에서 온전하게 얼마나 순종하는지 몰라요. 맨 위에 계신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바로 그 가정의 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인구의 팽창 점점 크리스천들이 쓸 자리가 없어질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빛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5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의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 어둠을 받지 못하고 어둠을 깨지 못하면 이게 빛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은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내가 쓴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의 자녀의 길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들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 당신의 부르짖음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지 않을 때부터 더 찾는 이유 중에는 나의 속에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망을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의 심장을 터뜨려서 심장 바깥으로 내놓는 그런 간절의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신용을 잃은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9절 10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근심의 짐을 스스로 진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11절 14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나의 첫발 이 기도의 시간부터 뛰어가는 발자국 발자국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흐르시는 보혈의 능력의 피의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세계 모든 여러 곳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환경을 보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무릎 꿇고 심장이 터지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허락하는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복음의 증표들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역에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